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캐치플레이즈 비슷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 걸핏하면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소영 씨가 SNS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다. 그래서 본인은 담요 한 장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쭉 눈물 나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의 묘소를 보니까 500평이 넘어요. 보통 사람의 묘소인데 550평이 달하고 5년마다 묘역 사용료로는 7억 2,400만 원, 관리비 6,769만 원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보통 사람의 묘는 아닌 거죠.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 때 기자회견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전 재산이 4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요 한 장 당기고 왔던 노태우 대통령 일가에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 문화센터에 147억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센터에 5억을 기부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문서를 제보받았습니다. 이 확인서인데요. 확인서 띄워주세요. 이게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10억을 차명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을 했어요.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숨겨져 있더군요. 210억에 대한 명세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기업이 차명으로 보관했던 돈이 122억 이렇게 있습니다. 차명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개인들 여기에는 대통령 재직 시 근무했던 비서관 및 그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차명 계좌로 43억 원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것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33억이 이렇게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유한 현금으로 11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관님 이것은 뭐 금융실명법의 위반이고 이거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 진술서입니다. 2008년도에 주식 장외 거래를 적발해가지고 이걸 또 물었어요. 그래서 김옥숙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4억짜리인데 이것이 주식이 얼마나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 이 비자금에 대해서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몰래 은닉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을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빨간 글씨로 다 보이죠. 이렇게 범법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저도 이 자료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항에 보면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은폐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공개드린 거고 이게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거는 국세청 자료 그리고 검찰 진술서 이렇게 됐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알고 덮었어요. 검찰도 알고 덮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드러냅니다. 1분 더 넣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장관께서 이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세의 문제가 있다면 뭐 그 부분에 과세가 되고 거기에 세금 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 포탈 뭐 그러면 무슨 뭐 기업을 하다가 세금 포탈 이런 게 아니고 숨겨놓은 재산이에요. 은닉한 재산이고 이 자체가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전액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법률 검토와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저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